와, 모터가 너무 세서 손이 떨릴 지경이에요. Wife and Father. 안녕하세요, 워파입니다. 날씨 정말 장난 아니죠? 오늘은 이 더위를 물리칠 송풍기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코일에 무수히 감긴 세막대기가 있는데요. 원래 세막대기는 자석에 붙기 마련이잖아요. 이 코일에 감긴 세막대는 지금 전류가 흐르는 중이라서 현재 자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로 밀어내고 있는 거죠. 지금 움직이죠, 이렇게. 안 붙으려고. 그쵸. 왜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모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일을 감을 디스크를 미리 아크릴로 준비해뒀습니다. 이 아크릴은 두께가 2T이고 지름은 50파입니다. 5개를 합쳐서 붙여줍니다. 디스크를 5개로 나눈 이유는 이렇게 나눠야 전력 손실이 적다고 합니다. 이 디스크 두 가락에 동시에 60회를 총 6번 감아줍니다. 장갑을 꼭 끼세요. 저는 장갑을 안 껴서 손가락이 매우 아팠어요. 자, 이렇게 여섯 가닥을 만들고 가운데 기둥에 정류자를 6개 붙여줍니다. 이건 모터에서 정류자 역할을 하는 건데 공구상가에서 파는 동테이프를 2mm씩 잘라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절연 테이프를 이용해서 정류자를 붙여줬습니다. 모양도 좀 이쁘네요. 그런 다음 납땜을 해서 아까 전자석과 연결을 해줍니다. 아주 디테일한 작업이었는데요. 납땜을 하실 때는 환기를 꼭 해주세요. 그리고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연결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줍니다. 이렇게 만들고 작은 상자에 자석을 붙여주고 전류를 흘려주면 회전하는 힘이 발생합니다. 정말 시끄럽지만 그래도 아주 잘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회전력을 얻는 방법을 찾았는데요. 이 캔으로 모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씻어줍니다. 캔을 깨끗이 씻은 후 캔 밑부분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밑에 모양을 따서 포맥스를 좀 잘라줄게요. 잘 다듬어진 포맥스 가운데에 베어링을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포맥스에 구멍을 두 개 뚫어주는데 이 구멍은 전선을 통과하는 구멍입니다. 뚜껑에도 똑같이 베어링을 고정시켜줍니다. 이제 동선에 피복을 벗겨줍니다. 이 동선은 모터의 브러쉬 역할을 해줍니다. 이 동선의 모양을 정류자와 잘 접촉할 수 있게 꺾어서 고정해줍니다. 자, 이렇게 브러쉬를 통해 전류가 정류자를 통과하면 전자석까지 전류가 흐르는데요. 그 전자석이 자석과 서로 밀어내면서 회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랍니다. 아까 뚫어진 구멍으로 전선을 넣고 스위치와 건전지를 연결해줍니다. 캔 뚜껑 안에는 25파이의 1cm 두께 자석을 N극과 S극을 양쪽에 두고 두 개씩 고정해줍니다. 그런 다음 포맥스로 만든 뚜껑을 정류자와 브러쉬가 잘 접촉하게 닫고 글루건으로 안 열리게 고정해줍니다. 한번 켜볼까요? 와, 모터가 너무 세서 손이 떨릴 지경이에요.
정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화이팅! 아, 프로펠러는 3D 프린터로 뽑았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선풍기를 만들어봤는데요. 아, 시원해.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잘 만들지 않았나요? 여러분도 이 선풍기를 만들어서 이번 여름 정말 시원해지세요. 아, 시원해. 야야, 에어컨 틀자. 어우, 너무 덥다. 어우, 무슨 선풍기야. 어우.